2달 만에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로 피해자 200여 명에게서 9천만 원 넘게 뜯어낸 일당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적금 계좌는 무한대로 만들 수 있다는 허점을 노려 금융 추적을 따돌려왔습니다. 정기형 기자입니다. 볼링장에서 서성거리는 두 사람. 5만 원권 돈 뭉치를 몰래 주고받습니다. 길거리에서도 돈을 건넵니다. 모두 중고거래 사기 일당입니다. 경찰이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싸게 판다 속여 돈을 챙긴 혐의로 일당 6명을 붙잡았습니다. 이 가운데 3명은 구속됐습니다. 지난 8월 한 달 동안 확인된 피해자만 214명. 피해액이 9천만 원이 넘습니다. 제가 이제 계좌랑 핸드폰을 이제 조회를 해보는데 피해 사례가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괜찮겠구나 하고 보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는 사기인 거죠. 적금 계좌의 허점을 노렸습니다. 보이스피싱 등 피해로 예금 계좌 개설은 까다로워졌습니다. 하지만 적금 계좌는 예외. 피해자 한 명이 만든 적금 계좌가 약 100개로 사기 신고가 접수되면 다른 계좌로 갈아타며 수사를 피했습니다. 무제한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해지되고 다시 계좌를 생성할 수 있다 보니 사기 피해도 여러 사기 피해도 더 크게 칠 수가 있고 수사 기간 추적도 이제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유심 수십 개를 사들여 전화번호를 계속 바꾸기도 했습니다. 이대호 은퇴 경기 티켓, 유명 가수 콘서트 등 인기 상품으로 피해자를 유혹했습니다. 경찰은 중고거래는 가급적 만나서 직접 거래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추가 인증을 요구해서 사기를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. 경찰은 붙잡힌 피의자들 이외에도 범행에 가담한 일당이 더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계속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. KNN 정기영입니다.